네, 금산별곡 큰산입니다. 오늘은 몸이 많이 피곤한데 오늘은 독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 동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동나물. 독초입니다. 근데 맛있게 생겼죠. 시금치처럼. 예, 먹기도 합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미국 자리공이라는 건데, 꼭 시금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채취 시기긴 한데, 지금 딱 채취, 에이. 지금이 딱 채취 시기긴 한데, 이걸 왜 먹느냐 말이죠. 왜 먹는 마음. 독이 되는 나물 중에 산나물 중에 유일하게 먹는 것이 있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새수는 독이 있어도 먹고 자연에서는 독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종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야생 옷순입니다. 야생 산에서 딴. 예, 여기는 없는데 저기서 딴 거예요. 저쪽 나무에서 이 미국 자리공은 여기저기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자연인에다에서도 먹고 소개가 됩니다. 예, 뭐 독을 우려서 먹긴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사람의 병을 위중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잎은 잘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마치 도라지처럼 생겼어요. 이 장록이라고 하는데 한약명으로 이 뿌리가 도라지처럼 생겨서 도라지인 줄 알고 캐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그리고 책에서의 사례는 이걸 먹고 사망한 예도 있습니다. 왜 먹을까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뜯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맛있게 생겼죠. 예, 사실 순은 나물로서 먹습니다. 먹고 마치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시금치국보다 맛은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먹고 저도 먹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드시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밑에 지방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독이 있어서 유념을 하시라는 이야기로 영상을 찍습니다. 장록이죠. 천남성의 약용명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된 사연이 요 뿌리를 농약재로 씁니다. 제초제식으로 제초제 천연 제초제. 나뭐 이런 해충약으로 쓰려고 왔다가 된 귀화식물입니다. 그런데 워낙 세력이 좋다 보니 산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잘 나고 있어요. 마치 열매는 포도 열매 같이 생겼는데 아직은 열매 날 때가 안 됐으니까 못 보여드리지만 포도 열매처럼 생겼는데 독초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포도라고 따 드시면 안 돼요. 예. 뭐, 포도라기보다는, 뭐, 저기 같죠? 머루, 머루 열매 같죠? 화려하고 이쁩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됩니다. 독초입니다. 장록. 예, 제 생각에, 예, 제 판단의 기준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먹어도 됩니다. 독을 우려서 하루 정도 데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우려서 먹을 수는 있고 저 또한 먹긴 하는데 굳이 산에 지금 같은 계절에 산나물이 많을 때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독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실 분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지금 시절에 오순이나 여러 가지 두릅이나 땅두릅이나 아니면 취나물 이런 것들 산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나물들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배우시면 저랑 같이 산나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배우시면서 이 독초는 가급적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순이 오순을 지금 따고 있지만 많이 자란 것도 있고 예, 덜 자란 것도 있어요. 애매한 경계예요. 조금 판매할 정도는 조금 큰게 나오고 또 판매하기 어렵게 너무 작은 것들이 있고 중간이에요. 그 중간 것들이 딱 좋은데 그거 찾는 게 산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딱 요만한 사이즈 한 뼘, 엄지하고 검지 한뼘 사이즈가 딱 좋은 사이즈이긴 한데 맛있는 사이즈이긴 한데 이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에서는 오순이 취나물 있네요. 취나물이 딱 크기 좋게 딱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나물 뜯을 때 주의점 꼭 한순은 남기세요. 고사됩니다. 요요순 여기까지만 따시고 요 순은 남겨 놓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고사가 될수 있어요. 요즘은 나물이 귀한 시기도 한데 고사되면은 이렇게 두 순이나 한 순, 이런 거를 남겨두시고, 또요 줄기만 따시면, 예, 좋습니다. 취나물. 나물이 채취 시기이긴 한데, 지금 너무 바쁨해서, 지금 많은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이 너무 많고, 방송, 유튜브다, 방송이다, 또, 이사 문제도 있고, 어쨌든 많이 너무 힘든 시기라, 많은 일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나 아시겠지요? 장록. 장록이, 여기저기. 자, 장록도 뭐 혹시라도 채취할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한 뼘, 한 뼘, 생나물은 여기저기 많이 나는데 너무 어리면 또 맛이 없긴 해요. 먹지 말라놓고 뜯으라는 건 뭐야? 혹시라도 저라면 이 장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산나물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조금만 부진하시면 산나물은 많이 독이 아닌 산나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초를 먹지 않는 습관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사실은 산나물이 아닌 오순 야생 자연산 오순을 채취 중입니다. 원나무가 많은 산이긴 한데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순들이 많이 이렇게 확장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어쨌든 농협 포대 데리고 다니면서 오순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장록 보여드리냐고 채취 영상을 오순 채취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마침 또 곤란이 없네요. 여기 하나 소개할 거 있네요. 예, 초피 산초나무 순입니다. 예, 장아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때 따면 맛이 좋고 여기 장록 청가시 덩굴 꽃나무가 여기 하나쯤 있어서 딱 보여드리면 좋은데 또 그냥 없네요. 네. 어쨌든 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은 보이면 연락 영상 다시 켜겠습니다.